안녕하세요. 짱새 배관 용접하고 원장 짱새입니다. 좀 전 영상에서 보셨듯 필드에서는 아르곤 압이 높아서 용접이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필드는 용접 홀드의 길이가 최소 50m에서 최대 150m까지 아주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용접사라면 힘들게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르곤 압이 너무 높아서 다시 용접기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지금처럼 홀더 선에 아르곤 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된 홀더도 있지만 있어도 망가지거나 거의 대부분의 홀더에는 아르곤 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 RT와 UT 촬영을 하는 현장에서는 아르곤 압이 높아 포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아르곤 압이 높으면 첫 시작 시 아크가 안정되게 산란이 되지 않고 불안전하게 산란이 됩니다. 또한 주위의 공기를 데려가면서 시작부에 자신도 모르게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커팅 힐이나 연마서 힐로 아르곤 압을 조절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커팅 힐이나 연마서 힐로 아르곤 압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단점은 용접하면서 홀더선이 움직이면 아르곤 압이 순간적으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르곤 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아르곤 압 조절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현장에서 이러한 압 조절기를 항상 만들어서 안전벨트에 걸고 다녔습니다. 이 아르곤 조절기는 유튜버 웰더진이라는 동생이 처음 저에게 만들어줘서 저도 똑같이 만들고 다녔습니다. 뭐 아르곤 압도 조절했으니 용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은 트윈치 160입니다. 트윈치 160은 해양 가는 친구들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로 취업 나간 학생들이 아르곤 압 조절이 힘들어 주말 새벽에 일찍 학원에 가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들려니 힘드네요. 볼트 집에서 볼트를 주문하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